가정 화합이 이루어지고 부부 금실 자체가 좋으면서 자손들도 다 좋을 거예요. 신춘년에 대박나는 띠로 네. 첫 번째로 개띠를 뽑으셨어요. 네. 개띠분들의 일단 나이대별로 이렇게 운세 알아볼 건데 일단 전체적인 개띠분들의 운세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는 개띠생분들이 대박 아닌 대박이에요. 근데 1994년 갑술생 개띠는 지금까지의 시험을 봤다든지 어려운 고비가 많았을 텐데 그 고비 다 넘어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임술생 1982년 임술생 개띠는 마음고생이 심하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별수가 있었어요. 20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정 화합이 이루어지고 부부 금실 자체가 좋으면서 자손들도 다 좋을 거예요. 그리고 1970년 경술생 개띠는 몸으로 치이거나 안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신축년 소띠해에는 문서 운을 주는 것도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1958년 무술생 개띠는 몸수 안 좋은 분들이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직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뜻하지 않은 일자리가 생기실 거고 아마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이대로 말씀하셨는데 네. 우선 28살 개띠분들은 예. 28이라는 나이면은 일단 가장 두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취업. 그렇죠. 취업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봤다든지 직장에 취업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2021년도 신축년해에 들어서는 본인 앞길이 열리면서 취업운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내시고 화이팅 할게요. 아, 정말요? 28 이분들은 연애운 이쪽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연애운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성의 운이라든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비가 꽃에 앉듯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결혼 운도 들어있고 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아직 젊잖아요. 네, 좋네요. 네. 그 다음 이제 40살 되신 개띠분들인데 이 나이 때면은 아직 늦은 나이긴 하지만 결혼을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결혼을 못해서 방황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별을 하신 분들은 새로운 가정을 가지실 거고 그리고 가정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뜻하지 않은 연주를 만나면서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52세 개띠분들인데 이 나이 때면은 52세라는 나이면은 이제 한 번쯤은 내 사업을 해볼까 내 이제 내 뭐 어떤 걸 차려볼까 하는 고민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봐도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대박 나실 거고 어떻게든 금전이 딸랑딸랑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해봐도 좋다. 네. 좋네요. 그다음 마지막 64세 개띠분들인데 이 나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 걱정, 자식이 걱정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식은 좀 좋아 보이는지. 자손 걱정도 걱정인데 본인들 몸도 걱정일 거예요. 근데 어려운 고비도 다 지났고 그리고 자손들 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손 운이 들어오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한시름 놓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개띠분들께 대박난 팁 뽑으셨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개띠분들이 네. 당연히 많겠죠? 네. 개띠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앞으로 더 희망찬 내일 바라보시면서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